가꾸미. 자, 이제 세밀한 표현 알려드릴게요. 자, 눈을 표시하시는데요. 눈은 이 코하고 좀 평행한 그쪽으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표시해주고. 자, 눈의 크기. 크기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크기인데, 저는 이제 뭐, 제가 그리자면 한 0.5cm 정도 간격? 이렇게 일자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, 자, 이렇게 평행하게 했다면 위에 거를 약간 사선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.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대해봤지만, 아이들은 확실히 무시무시한 느낌이면 무시무시한 느낌이고,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원하는데, 이 공룡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은 물론 좋아하고 여자애들도 걔 중에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 많더라고요. 근데 여자애들도 티라노에 대한 어떤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무서운 느낌? 약간 강인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위로 올리는 걸 그려보겠습니다. 네, 그런 다음에 이 눈 길이 정하시고 그 끝부분하고 이 앞부분 사이에 2분의 1 지점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주세요. 그런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사선 올라간 부분 위로 올려서 그려주시고 이 꼭지점에서 또 이 앞부분으로 올려서 그려주세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환하는 부분 잘 보이시나요? 지금 색깔을 칠을 안 해가지고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넣는데 원을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라 끝부분만 약간 둥글리는 거예요. 왜냐면 이 눈동자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끝부분만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비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하는 대로 꾸미시는데요. 저는 윗부분은 하얀색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하얀색으로 위에 머리 부분에 표시를 좀 해줄게요. 약간 비늘 같은 느낌으로 여기를 해볼까 해요. 표시만, 그리고 하얀색으로 눈도 표시해 주시고요. 아까 그렸던 라인 있죠? 그 부분만 하얀색으로 살짝 이렇게 라인을 표시해 주세요. 네. 지금 붓끝에 살짝 튀어나온 하나의 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위로 자르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랑 이제 이렇게 한번 놔보는 거예요. 놔서 이 무늬가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 지금 스케치 해주는 겁니다. 스케치 물량 적절히 하셔서 약간 웃는 입 그리는 느낌으로 아니면 점 찍는 느낌? 이제 이렇게. 조립할 그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맞는 부분으로 여기도 비늘을 할 거면 이쪽까지도 같이 스케치를 해줍니다. 흰색으로. 흰색은 다른 색으로 다 덮이기 때문에 흰색이나 뭐 노란색 이런 옅은 색으로 스케치를 해주면 좋아요. 네. 그리고 다리 부분, 다리도 요 위에 부분만 좀 해줄까요? 이렇게. 웃는 입술, 웃는 입 모양 그리는 것처럼.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바깥면에다가 그려줘야 돼요. 얘랑 반대 모양이죠? 이런 식으로. 네, 됐고요. 팔
굳이 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얼굴부터 꾸며볼게요. 네, 노란색하고 이제 파란색 섞으면 무슨 색이 되게요? 네, 초록색이 되죠.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이제 색깔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노랑하고 파랑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요. 약간 다운된 연두색. 그래서 이제 이 흰색 선들 살짝 덮어주어요. 이렇게 점 찍듯이 톡톡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. 그럼 밑에 스케치했던 거랑 잘 어우러지거든요. 요 콧등까지 할까요? 콧등까지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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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 초록색으로 또 덮어주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계속 덕지덕지 하는 게 아니라요 좀 이상했을 것 같을 때 잠깐 놔두세요 그래야지 또 이따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자, 노란색으로 어느 영화에서 그랬는데 톡톡톡톡 이런 소리 내면서 하면은 뭔가 잘 그려진다고 근데 저도 그래요 톡톡톡톡톡 하고 또 초록색으로 마무리를 같이 해주시고 붓을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. 세밀한 표현하기 전에는 붓을 최대한 얇게 해주시고 붓 끝으로 살짝 라인 정리를 해줍니다. 만약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펜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. 펜. 노란색으로 눈알을 저는 할게요. 자, 이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에요. 덮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공간이나 좀 덮여야 되는 부분에는 최대한 물기를 빼주셔야 됩니다. 약간 좀 진하게 묻히고 눈알 부분 덮일 수 있게 두텁게 발라주세요. 자, 노란색이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이건 덮이지 않을 것 같아요. 한번 바르시고 또 마르면 그 다음에 또 발라주고 할게요. 자, 이만큼 하고 좀 말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눈을 말리는 동안 검정색으로 여기 비늘 무늬를 좀 상세하게 그려볼게요. 다시 한번 여기 눈매 정리 보통은 요 앞부분하고 끝부분이 약간 두껍게 하면 멋있죠
입부분 여기도 주름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여기도 세밀하게 표시해주면 좋겠죠. 아마 공룡의 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박사일 거예요. 턱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, 아까 노란색 한 겹밖에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노란색을 또 한번 칠해 놓을게요. 물기 최대한 빼고 두텁게 해서 붓끝으로 그냥 톡톡톡톡 얹어준다 생각하세요. 덮어야 되니까. 이 부분은 약간 뭉치셔도 돼요. 뭉치는 느낌이 약간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네, 좀 덮였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, 여기 머리에서도 또 제일 밝은 부분 한 번씩 또 톡톡 쳐주세요. 자, 하이라이트는 흰색으로 해도 되고, 연두색으로 아니면 노란색, 밝은 계열로 좀 눈에 띄었으면 하는 색깔들 쳐주세요. 이런 부분도 약간 뭉쳐 있어도 느낌이 입체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. 흰자위 있죠? 흰자 살짝 이 끝부분만 표시해 줄게요. 그리고 노란색을 한번 더 덮을게요. 물은 적게 붓에 덮을 때는 물감은 듬뿍 끝에가 물감은 듬뿍 해서 덮을 때는 뭔가 완전히 덮였죠. 네. 자, 여기 발끝에 이 부분에 발톱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약간 다크한 느낌. 그래서 검정색에다가 초록색을 좀 섞어서 다크한 느낌으로 이 끝에다가 이렇게 발톱만 표시할게요. 여기랑 여기. 자, 그리고 이 뒷면도 이와 같이 똑같이 표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양면을 사용하실 경우는 한쪽 면만 사용하실 경우는 이쪽 면만 뭐 한 면만 색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한 면만 지금 색칠을 했어요. 자, 그럼 이게 다 마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할 텐데요. 결합하기 전에 이 이빨들을 저는 붙이려고요. 그래서 이쑤시개로 만들 건데요. 먼저 이쑤시개에다가 하얀색을 칠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쑤시개 7개를 동봉에서 보내드렸는데요. 여기에 이제 하얀색으로 이빨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하얀 물감, 저는 지금 여기 막 섞어놔가지고 새로 짰어요. 하얀 물감을 요 끝부분, 요 뾰족한 부분만 사용할 거거든요.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칠해주세요.
다음 영상은 관절을 연결하는 영상입니다. 행복을 만드는 시간 가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